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에 일기는 정말 잘 맞추지요. 와, 그래도 지금은 비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비가 오면 식물들은 너무 좋아라 하지요. 오늘 우리 텃밭에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복분자를 보러 나왔습니다. 요강을 뒤집어지게 한다고 하여 복분자이지요. 복분자. 초록색으로 열매를 달리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고 붉은색으로 변하여 이렇게 까맣게 익어가는 것이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는 줄기와 내년에 열매를 달 줄기가 다르답니다. 요것은 내년에 열매를 달 줄기로서 이렇게 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줄기가 길게 나가는데 어떻게 지나다니다가 또 부러져서 가지를 많이 내고 있네요. 그래서 윗줄기를 일부러 따 주어야지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복분자, 가운데가 가장 먼저 익어요. 요것을 익을 때 하나씩 따 먹으면 와,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복분자 조금 더 있어야지 있겠지요. 아직은 덜 익었어요. 지 맛이 제대로 안 난답니다. 복분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피토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것으로 암컷지에게 복분자 추출물을 투여하였더니 난소의 항체 형성 호르몬의 반응성이 증가하였으면 성숙한 난소 호르몬 생성과 분비를 촉진하고 배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분자의 동물 실험용 지액에 복분자를 투여하였더니 남성 호르몬의 양이 16배나 증가하였다고 하지요. 2세를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들이 복분자를 먹으면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혹 2세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연락이 오곤 하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복분자, 요강을 뒤집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요강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신장, 비뇨기가 건강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보통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최고지요. 거기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 모두를 잘 보는 것이랍니다. 복분자, 원기회복,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두뇌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도 좋은 것이랍니다. 비타민 A가 눈 건강, 시력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이고요. 복분자의 에스트로겐 성분이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불임, 자궁질환의 예방,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 갱년기를 늦추고 정상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복분자. 민간에서는 복분자에 청주를 뿌려 푹 쪄서 말려 가루를 내어 따뜻한 술과 함께 한 번에 한 숟가락씩 하루 세 번을 먹으면 훌륭한 정력제이고 여성의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신경쇠약의 치료에 쓰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야뇨증에도 사용하였고 당뇨에도 사용하였으며 복분자에 대해서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딸기 요렇게 파랄 때, 빨갈 때, 붉은색일 때 따서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지요. 복분자는 이래저래 복분자 생가로 먹고 발효액을 만들어 먹고 술을 담가 먹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분자 잼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분자를 먹으면 우리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올여름 다가오기 전에 복분자를 먹고 건강을 챙겨볼까요? 복분자 한 주먹 뚝 따서 입속에 넣고 오물오물 복분자 즙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갈증 해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복분자 잼을 만들 수도 있고 술을 만들 수도 있고 이대로 으깨어 빵에 발라 먹어도 아주 맛있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요. 오늘은 복분자, 요강을 뒤집게 하는 복분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